아니 용산 잠깐 들려. 용산에서 잠깐 보든지 바이코스. 그러면 3시까지 오라 했거든. 거기서 잠깐만 3시까지 내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 약속한 친구랑도 전화 좀 해보고 네. 전화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네요? 지금 운전 안 하나 봐요? 아, 지금은 이제 출발하려고. 볼일 보고 이제 출발. 이제 출발. 근데 그 기어 넣는 게좀 헷갈린다. 아, 씨. 기아가 이렇게 1, 2, 3, 4 숫자가 안 보이니까 몇 단인지 헷갈려. 아, 원래 안 보여요, 아, 원래 안 보여? 형님. 네, 매뉴얼 바이크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1단인지, 걸었지. 2단인지, 3단인지 그게 모르겠어. 그래.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막 달리다가 막 이게 속도를 늦춰. 네. 그럼 기아도 내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기아를. 뭐 5단, 4단, 3단 내리면서 줄여야 되지. 아니, 형님, 그 속도에 맞는 기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타봐서 감으로 아는 건데. 감이 안 와. 아.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형님 한 일주일 정도 타면 딱 감아요. 뭐, 여자들도 다 타는데.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내가 볼 그치. 때는. 사고만 안 나면. 아주 혼란이야, 혼란. 혼란스러워. 아니면은 형이 솔직히 출발 그게 가는 도중에는 뭐 기아가 딱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데 신호에서 멈추면은 그때마다 뚝뚝 내렸다가 N단 놓고 그치. 뭐 그거지 뭐 N 갔다가 일단 치고 출발하고. 일단 출발이 뭐 정석이죠. 그게 좀 혼란스러워. 그래. 형, 그러면 3시에 나는 형 지금 출발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바이크 시험 주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타보는데, 후달려가지고, 무서워요. 기아 넣는 게좀 헷갈리고, 또이 차만 운행하다 보니까, 아씨. 우선 저의 가와사키 바이크입니다. 이쁘죠? 디자인은 딱이지. 이거 스크린 이거 팔까? 떼버리고. 아사히 사이드백 있고. 이걸 지금 시행 운전하러, 예행 연습하러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근데 운행 몇번 잠깐 해봤는데, 이게 차만 타다 보니까, 이 바이크 소음이 있더라고, 소음이. 시동 걸어볼게요. 자, 하여튼 아까 소리 나더니 또 지금 또안 나. 잡소리가 이상하다. 왜 나죠? 이 소리 났었는데 따다다다닥 소리. 이거 지금 또안 나네. 오락가락하네요. 하여튼 그 가와사키 바이코스 가서 한번 점검 받고, 또 처음에 구매했으니까 점검 받고 건강 진단을 해봐야죠. 바이코스로 가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자, 그럼 바이코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이코스 왔습니다. 지금 배벨기어 소리가 따다다다 나는 거라는데 그거 좀 조절하고 전체적인 점검 한번 받기로 했거든요. 오일도 봐서 교환 할 거에서 교환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 이런 뭐 현장 쪽은 찍으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만 나오게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바이크는 위에 정비실에 올라갔고요. 정비 점검하고 이제 한번 내역을 봐야겠죠.